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뼈찜이 생각나 어린집에 방문했습니다. 포항 남구 시외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으며 개인적으로 애증하는 현지인 맛집입니다. 뼈찜 중 사이즈 29,000원입니다. 등뼈는 정말 잘 익혀져 젓가락질 몇 번만으로도 살코기가 뼈에서 쉽게 분리됩니다. 뼈는 대략 6개로 3인이 먹어도 충분한 양이에요. 뼈 한 개에도 살코기가 상당히 많아 한두 개만 발라 먹어도 상당히 배불러요. 양념 가득 흡수한 당면도 아래에 있어 퍼지기 전에 우선순위로 먹어줍니다. 쫄깃한 식감에 달콤 짭짤한 간장 소스가 흡수되어 먹는 동안 입안 가득 감칠맛이 맴돕니다. 밥도 둑 그 잡채. 당일 양념 묻힌 듯한 겉절이는 아삭한 식감이 정말 매력이 있었습니다. 깍두기도 정말 알맞게 익어 무르지 않았고 떡볶이 떡도 찰기가 있어 쫄깃쫄깃했습니다. 맛있는 양념은 듬뿍 묻혀야 더 맛있죠. 맛있은 음식에 한 잔이 빠질 수 없죠. 시원한 이슬 한 잔 마시고 고기인 줄 알고 집어들어 먹어봤는데 야들야들한 버섯이 고기보다 더 맛있네요. 한 잔 일김치 필수입니다. 몸에 좋은 김치 사랑해주세요. 쉴 시간이 없어요. 한 잔 더 마셔. 살코기 미리 발라 먹으면 더욱 편해요. 정말 야들야들한 식감에 잡내 하나 없어 먹는 내내 너무 맛있었어요. 포기 못하는 김치는 필수입니다. 들어있는 야채들도 상당히 신선해 메마르지 않고 채즙을 가득 머금고 있었어요. 마셔라 마셔라. 먹다 보면 다소 기름질 수 있는 고기는 겨자 소스에 찍어서 맛의 변화를 줍니다. 새콤 달콤한 겨자 소스와 궁합이 정말 좋아요. 깍두기와 겉절이는 리필하여 제 주위에 두고 먹부림을 부려봅니다. 뼈찜보다 김치를 더 잘 먹는 1인. 버섯 먹고 김치 먹고 살코기 먹고 김치 먹고 무한 반복 중. 일잔하시고 뭘 먹을지 고민 중. 깍두기 당첨이네요. 그 많던 뼈찜을 다 해치웠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들어가는 이슬 한 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보니 김치를 조금 남겼네요. 두 번이나 리필해 먹었었는데 사장님 남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나 먹고 또 아쉬워. 봉구 비어를 찾았네요. 추억들을 회상하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항 현지인 뼈찜 맛집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